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특별 새벽기도 두 번째 날 참여하신 모든 예배자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 하는 사람과 부아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강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예, 우리 함께 17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들은 마음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했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삶에서는 생명을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신앙인이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그리고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행동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참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 안에서와 교회 밖에서의 모습이 틀리고요. 또 주일에서와 주중에서의 삶이 많이 분리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오늘 산파들의 신앙을 도전받아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먼저 점검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쌓아놓은 것, 또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이 행동으로 나오고 말로 나오고
밖으로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먼저 잘 감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삶에서 그리고 마음에서 일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을 계속 바꾸려고 도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자기 개발로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개발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영적인 어떠한 일들을 우리가 훈련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산파들은 여호와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했습니다. 그 말은 환경의 어떠한 압박과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었다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이루어지는 그 일들 속에서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주님이 가졌던 마음처럼 하나님을 온 힘 다해서 사랑하고 이 마음을 항상 신경 쓰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진실되기 시작됩니다. 그렇게 히브리 산파들은 마음에서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외했기 때문에 삶에서도 경외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더욱더 사랑하면서 내 삶까지, 나의 행동에서까지 그리고 나의 생업과 일터에까지 이 나의 신앙이 흘러나갈 수 있을까?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후반부를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은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삶에서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정말 마음에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우리의 일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죽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언어가 그리고 우리의 말이 때로는 욕설을 퍼붓는 그런 감정이 생긴다 그래도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에 쌓아놓은 것이 마음의 진정한 신앙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경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서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고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17절에 있는 두 번째 포인트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생업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을 숨길 수 없는 가정에서는 여러분들 어떠한 신앙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러분들 생업에서도 여러분들 삶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길 바라고요. 영혼을 살리는 언어를 말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50피로에서 상담에 갔다 그럽니다. 그런데 직원이 너무나 불친절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 서비스가 너무 안 좋았습니다. 목사님이 안 좋은 말 하고 싶고 이 컴플레인 하고 싶고 매니저를 불러달라 그런 말에 목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정말 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가다듬고 다시 한번 이 신앙의 마음으로서 그 도와주는 직원에게 오늘 어떠냐고 오늘 마음은 어떠냐고 그렇게 물어보고 혹시 뭐 요즘에 어떻게 지내냐고 그렇게 삶을 접근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쾌하게 행동했던 직원이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요 며칠 동안 자기가 너무나 힘든 일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일들을 자기가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이런 식으로 사람들에게 나쁘게 행동하고 있고 자기도 알지만 고칠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신이 이런 나에게 따뜻하게 웃으면서 질문해 주는 바람에 정말 내 마음에 이런 불쾌했던 모든 마음이 녹아내리고 이렇게 당신 앞에서 부끄럽지만 눈물까지 흘리게 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그 목사님은 그 직원을 위해서 또 도움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평범한 삶 속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삶에서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여호와를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삶에서도 반드시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터는 생명을 살리는 곳입니까? 여러분은 환경을 두려워할 때 어떤 결정을 합니까? 산파들과 같이 하나님과 공동체를 위한 결정을 하는지 아니면은 나만을 위한 유익을 위한 결정을 하는지 이 시간 잠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저의 신앙이 마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에서도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제가 교회 밖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예배자 히브리 산파들과 같은 일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합심으로 함께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에 뿌려진 생명의 씨앗이 삶의 현장에서 열매 맺게 하시고 예수님과 같이 신앙 고백이 입에서만이 아닌 삶에서 열매 맺길 바랍니다. 저희들의 생업이 단순히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산파들과 같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길 바랍니다. 저희의 주중의 삶이 각자 흩어진 교회로 세상 속에서 영혼들을 살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